산악광대야. 오늘 만날 고물은 바로 헬로카보 극장판 신제품 유니크루저. 유니크루저 최초 파는 곳이야. 우와, 헬로카보. 오, 이야, 멋있는데. 와, 유니크루저 나왔단 말이야. 유니크루저 실물은 아직 못 봐가지고 빨리 보고 싶다고. 아니, 너네들은 그때 봤던 것 같은데. 여긴 없네. 찾아보자. 여기 있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어디 있지? 이것. 아니다. 이것도 아니네. 잠깐만, 한번 더 찾아볼게. 여기 뭐 잔뜩 있다. 헬로카보 잔뜩 있어. 얼마 전에 나왔었던 레디언트도 있고, 케이카스, 마이티 가드, 재판 나온 펜타스톤도 여기 이렇게 많고. 이야, 펜타스 이렇게 많으면은. 아이언트도 여기 이렇게 많네. 와, 물량 장난 아닌데. 근데 이게 다인가? 더 없나? 좀만 더 봐야겠다. 여기 뭐 있다. 헬로카보. 헬로카보. 이것은 뭐지? 여기 또 있다. 자, 프랜시즈가 이렇게 많아. 대박이다 진짜. 어딨지? 프라임 시즈 말고. SD 피규어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건가 봐. 유니크루저. 오, 원래 가격이 11만 8천인데 이걸 99만 8,400원에 할인하고 있대. 와, 좋았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 유니크루저. 자, 유니크루저는 헬로카보 극장판에 나오는 로봇인데, 자, 신제품이야. 바로 싸움머신. 강력한 공격력을 장착하는 카보 유니크루저. 크루저니까 꼭 무슨 전함 같은 느낌인데. 진짜 전함으로 바뀌나 봐. 우와, 이렇게 가슴에 파일럿 크루가 탑승하고 버튼 누르면 카보 문장에 빛이 나온대. 진짜냐? 우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변신도 할 수 있나 봐. 실물이다. 실물인데, 뭐야, 머리가 어디 갔어?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 머리가 너무 시원한데? 이럴 수가. 되게 엄청 근육질인데. 자, 파일럿 크루라는 거하고 유니크루저. 유니크루저 로봇이 있고, 그리고 파일럿 크루라는 비행선이 있어? 합체하는 거구나. 합체 로봇이었어. 합체 로봇인데, 이거는 거의 뭐 옛날에 용자의 선가드에 나오는 그런 뭐 프레임 부스터 이런 거 비슷한 거냐? 이게 합체를 할 수 있나? 그냥 장식이지.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자, 여기 보니까 디펜스 모드. 여기 방패 같은 거를 어깨랑 팔에다가 이제 해서 디펜스 모드를 할 수 있고, 어택 모드는 이제 도끼 같은 거를 손에다 쥐고서 어택 모드. 플라이 모드는 이제 날개 같은 거 달아서 플라이 모드가 되나 봐. 그랬구나.
유니크루저. 이야, 2019년도 7월 나온 완전 신제품이고, 이야, 조그만 크루저까지 나와 있어. 우와, 극장판이 요새 흥행이 잘 됐나 모르겠네. 싸움의 신,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카본 유니크루저. 우와. 근데 이게 다야? 이렇게 커다란 로봇인데 이거 머리 홀로덩이 있다가 여기다가 이거 모자 쓰고 하면은 끝이야? 이렇게 큰데? 차라리 뭐 자동차나 뭐 전함이라도 변신하면 안 되나? 너무 그냥 홀로덩인데? 일단 요게 일단 가격 할인하고 있고 요게 엄청 많아. 우와, 물량 버섯 또 뭐 있나 보자. 아, 이것은 얼마 전에 나왔었던 카이거나도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기도 있다. 우와, 물량 봐. 여기는 소나다이버도 엄청 많아. 유니크루저 여기도 있네. 우와, 야, 물량 봐라. 안에도 또 있지? 우와, 대단하다. 또 있나 보자. 여기 또 있다. 소나다이버. 자, 여기 또 있어. 스카이거너. 우와, 소나다이버 많다. 많아. 소나다이버 유니크루저 또 있어. 이야, 여기는 지금 물량이야. 이렇게 많아 되는 거야? 또 있나 보자.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어. 여기 메디언트 드록도 있고 스나다이버 스카이거너 프라임시즈도 많이 있고 유니크루저. 야, 유니크루저만 한 몇십 개를 본 것 같아. 여기 또 있어. 페이카스까지. 와, 여기는 완전히 헬로카봇의 낙원을 할 수 있겠네. 엄청 많네. 우와. 자, 그러면은 유니크루저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뚜둔뚜둔뚜둔. 이것은 스카이거너. 스카이거너. 스카이거너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우와, 여기 비행기도 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변신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약간 트랜스포머 같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카보트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지? 또봇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소닉다이버. 소닉다이버 이렇게 잠수하면서 잠수함 모드에서 이렇게 로봇 모드로. 무기가 많은데 소닉다이버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M라인, Q라인, E라인, 모나, 장군, 수지, 차탄, 바둑이, 진다의 차탄, G라인, S라인, T라인. 뭐지? 자, 그리고 달의 뒷면이 수상하다. 달나라를 구해줘. 싫어. 와, 달의 뒷면이 수상해. 헬로카봇. 우와, 헬로카봇 멋지다. 자, 유니크루저를 소개할게. 유니크루저. 우와, 이것이 유니크루저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이렇게 약간 비행선 같은 건데 한마디로 어깨뽕이랑 날개뽕, 헬멧뽕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뽕들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걸 이제 비행기처럼 해놓은 거고, 카리도 같이, 카리나 카린가 이게 칼리 아니라 헷갈리는 망 도끼 같은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무기랑 다 합쳐가지고 비행기 모양 만든 건데, 아 이걸 갖다가 합체를 하긴 좀 뭐하지, 이게 합체냐, 그냥 무기 장착이지. 이번에도 약간 꼼수가 들어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 크루가 여기 앉아 있네. 아 얘가 크루야. 조금 귀여운데 이게 크루구나. 아 위에 크루가 앉아 있는 비행선을 하기 위해서 크루를 앉혀 놨어. 그렇다고 해서 너를 비행선으로 인정해 주진 않는단다. 자 여기 보면은 유니크루저 이제 합체한 모습인데, 이것은 약간 디펜스 타입 같아. 여기 위에 보면은 방패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디펜스 타입인데, 와 덩치는 커. 덩치는 크고 가격도 거의 뭐 10만원이 넘어가니까, 원래 10만원 정도 하니까 덩치가 큰 건 이해했는데, 디자인이 약간 80년대 러브 같은 느낌이지. 디자인이 너무 꽂았어. 이거 철28호 FX 같은 느낌 아니냐 이거? 여기 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이런 쪽 가운데 여기 동그란 저기 하얀색 부분에, 하얀색 장식 부분에 얘가 이제 들어가서 장착을 한다는 건데, 글쎄 왜 나는 그렇게 끌리지가 않는 걸까? 아무튼 기대를 많이 했던 헬로카보 극장판 로봇인 요니크루저, 그리고 소닉다이버, 그리고 스카이건업까지 만나봤는데, 아, 좀 많이 아쉬운 로봇 같아. 또봇 부위가 지금 마스터, 우유창 마스터 부위까지 완전히 지금 정점을 찍고 다시 또 내리막길을 걷는 와중에 헬로카봇이 알아서 또 미끄러져 주니까. 아 이거는 도끼였구나. 이 커다란 게 도끼였어. 얘가 도끼였, 이거 자체로 도끼였어. 와 이렇게 큰 도끼 본 적 있냐? 사람이 들어도 진짜 되겠다. 엄청 커. 내가 손으로 잡아도 돼. 우와 내가 손으로 잡았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어. 엄청 커. 우와 그랬구나. 도끼였구나. 저렇게 만나봤어. 이곳은 도대체 어딜까? 바라보러 롯데마트 천연인점 토이저스야. 필요한 사람 일어서서 구경한 쪽 같아. 파이썬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